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보 오박사입니다. 오늘도 애기들이 자고 한 12시 반 정도 됐네요. 이제서야 지금 유튜브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편안한 생각이에요.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과 향후 전략들, 그리고 기타 등등 어떠한 주식을 사야 되는가 항상 똑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계속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유튜브로 찍는다는 것도 제 뇌에서 이렇게 딱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5가지가 들어가 있고, 현금 비중은 14%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제가 좀 종목 수를 줄였어요. 기업 수를 줄여서 3개 정도로 해서 배당을 위주로 봤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해야 되는 기업들의 수는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작년 11월, 10월 말쯤 그때 올린 영상들을 보면은 조금 자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 한국 주식 사야 할 때, 뭐 팔면 안 된다. 이러한 그 썸네일로다가 많이들 올렸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그래서 더욱더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애매한 기업들, 제가 애매한 기준으로 혹은 조금의 기대감으로 샀던 기업들은 뭐 조금의 이익을 보는 수준에서 실현하고, 나중에 뭐그 기업들이 장세가 좋아지면서 또뭐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계속 봤어요. 보면서 그 기준들을 업데이트하면서 더욱더 좀 하쉬하게 보는 거죠. 빡세게 봐서 허들을 좀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애들은 좀 빠지는 쪽으로 포트 방향을 바꾸니까 제가 넣을 수 있는 기업들은 한국 기업은 5개로 좁혀지더라고요. 그렇게 현재 지금 좀 집중 아닌 집중을 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 사야 될 때, 작년 10월, 11월처럼 지금 막그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후둑 떨어져 있는 가격들이 많이 내려가 있는 것들 막 주스면 되는 그런 시기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지도 2200안 되지만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욱더 선별해서 좋은 놈들로 조금 선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추천은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거니까, 제가 잘 되면 뭐 같이 잘 되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겠죠. 제가 갖고 있는 기업들 기준으로, 제가 DB금투, 예전에 이제 동부증권인데, 요거를 이제 작년 말에 배당주 컨셉으로 갖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배당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으로 나왔고, 그리고 배당주인과 동시에 이제 퍼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한해 순이익이 한 3, 4배 사이, 3배 정도였어요. 그래서 DB금투를 계속 갖고 있었고, 배당 기준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배당이 이제 나오는, 4월에 나오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제지주, 요새 골판지로 좀 언론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섹터인데, 제지, 신대양 제지를 제가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똑같이 저퍼인데, 퍼가 똑같이 3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3천억 초반, 2천억 후반까지 내려갔었는데, 3천억 초반인데 작년도 18년도 순이익을 보면 953억, 영업이익 1100억 이 정도 찍어주거든요. 영업이익률 16% 나오고, 똑같은 퍼 3이더라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좁혀보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PER 3이더라도 제가 파악을 이제 생각을 한게 뭐냐면, 사실은 이 골판지 제지 쪽에서의 퍼 3과 증권 쪽에서의 퍼 3은 절대적인 수치로는 낮지만, 시장 플레이어의 성격을 봤어요. 이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봤을 때, DB금투보다는 이러한 제지 회사들이, 신대양 제지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좀더 과점적 플레이어다, 과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할수 있는 플레이어다, 이렇게 봤고요. 동시에 이제 많은 분들, 그렇고 뭐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지 쪽을 약간은 사이클을 이렇게 탄다, 시클리컬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사인 곡선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스프레드가 정해져 있고, 이게 이제 움직이면서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팍팍팍 미치는 어떤 그러한 경기 변동의 성격으로 봐서, 18년도에 이 이익은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파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약간 오해라고 본게 뭐냐면, 아니다, 약간 B2C의 개념도 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새벽 배송도 많이 시키고, 대부분 이제 마트에 가서 1시간, 2시간 장을 봐오는 건 시간이 아깝잖아요, 주말에. 그래서 점점 이런 건 줄어들면서 배송을 시키는데, 그러면 뭐냐? 비닐에 올 수도 있지만, 이제 친환경 트렌드에 맞게 종이 상자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택배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당연히 물동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상자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B금투 물론 좋은 회사고 뭐 이익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지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나는 이제 약간 과점적인 플레이어를 선택하겠다. DB금투는 사실 팔고 신대양에 조금 남은 금액을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많은 기업들을 이제 스크리닝 하면서 제 나름대로 스크리닝 하면서 세우고 있는 현재 기준 아닌 기준을 말씀드리면 또 이게 잘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ROE랑 PER을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ROE랑 PER. 그러니까 Return on Equity.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ROE. 한 해에 이제 그 주주들의 자본으로 몇 프로의 수익을 얻느냐니까 이제 은행 금리랑 보시면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비교하시면 이 ROE의 절대적인 숫자 뭐 15%다 하면 15 이거랑 이제 PER 몇 배, 한 해 순이익에 몇 배 거래가 되고 있는가, 현재 시가총액이. 그거랑 비교해봤을 때 ROE가 무조건 큰 게 좋다. ROE가 숫자가 높은 게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ROE가 PER보다 큰 게 좋다. 왜냐면 PER이 낮으면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ROE가 높으면 수익성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단순한 허들만으로도 좀 많은 기업들이 제낄 수가 있었고요. 동시에, 이 주위에서 봐야 될게 뭐냐면요. ROE의 유지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ROE의 유지 가능성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작년에 순이익이 팍 튀면 ROE가 좋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ROE가 2년차, 3년차, 4년차 때도 유지가 되는가 일정한 트렌드로 그걸 봐야 됩니다. 왜냐면 100억 원 갖고 20억 원을 벌면 ROE가 20%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배당을 안 하고 다음 해에 똑같이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보면은 120억을 갖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120억을 갖고 똑같이 ROE 20%를 내려고 하면은 144억이죠? 그러니까 차액이 24억이에요. 24억 원을 벌어야 돼요. 20억 원을 벌면 됐었는데 전년에는 올해는 24억을 벌어야지 ROE가 유지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ROE가 유지된다는 건 쉽지가 않고 ROE가 유지되려면 비슷한 돈을 벌더라도 배당을 많이 해서 주주들한테 좋은 거죠. 우리 같은 주주들 입장에서. 그렇게 배당을 많이 해서 ROE 유지되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고요. 그래서 ROE가 PER보다 높은가 이거 좀 중요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허들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업들에 한번 적용해보시면은 스크리닝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자주 찍어야 되는데 자주 찍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뭐 지금 계좌 신경 써야 되지 육아도 해야 되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신경 쓸 게 있는데 꾸준히 그래도 업로드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자본.